윤상직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난 18일 창의와 자율적 연구개발을 통해 고용을 크게 향상시킨 ATC 기업 테라세미콘을 방문했습니다. 윤상직 장관은 현장에서 간담회를 갖고 중소, 중견기업인들이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활약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는 지난 18일 정부 R&D 지원자금 대응 전략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신청서류와 사업계획서 작성, PT 발표 요령 등이 소개됐습니다. 특허청의 공공기관 보유기술 공동활용 지원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허청은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한 과제에서 이뤄진 기술 이전 실적이 12건, 기술 이전액도 37억 7천만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벤처기업협회는 18일부터 2013년 선도 벤처연계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와 초기창업자를 모집합니다. 사업 첫 해인 2011년 30명, 지난해에는 50명의 예비 초기 창업자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약 85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